지금 이곳에 다이아몬드 원소스가 있어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여기 있는 요거는 블루 다이아몬드 원소스입니다. 지금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. 요 위치가 좋은가 봐요. 아직 찌진 않았는데 살짝 겉에서부터 이제 입혀지기 시작하네요. 이게 공룡 알 종류 같아 보이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큰데,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스케하면서 주변에 파장해서 다이아몬드로 형성될 겁니다. 네, 요거는 제가 요 정도만 딱 크기로 해주고 조용히 이제 그대로 두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지나고 나면 얘는 블루 다이아몬드, 질이 좋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. 10년, 20년 정도면 충분히 다이아몬드 됩니다. 이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. 주변에 스키암의 파장과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사이는 파장되면 더욱더 에너지감이 변할 거였죠. 주변의 거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상 앞으로 자라오는 세대가 꿈을 꾸고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찾고 또 착한 일에 쓰기를 바랍니다. 한 이 정도면 1kg 정도는 될 것 같네요. 이상 광역보습캐들 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